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주인공 나루토의 유일한 공격기이자 필살기인 나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루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술을 떠올리자면 다들 망설임 없이 그림자 분신술과 나선안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림자 분신술이 어린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당해온 나루토의 내면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기술이라면 나선안은 고아인 나루토가 스승을 통해 부친의 유대와 의지를 계승받은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으며 훗날엔 자신이 아끼는 동생과 아들에게까지 그 유대를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선안이 굉장한 술법이라곤 하지만 엄연히 미완성의 술법이었고 나루토가 성장하면서 이 술법의 완성도를 높여감으로써 나선안은 나루토의 성장을 상징하는 기술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만큼 나루토에게 있어 나선안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선안을 지라야가 개발하고 제자인 미나토와 나루토에게 전수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나선안은 미나토가 미소옥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술법입니다. 즉 지라야는 제자인 미나토에게 나선안을 배운 것이지요. 나선안은 형태 변화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술법으로 난회전시킨 차크라를 손안의 구체 형태로 압축시켜 상대에게 방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선안을 익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타고난 속성과는 상관없이 차크라와 그 차크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익힐 수 있으며 번거롭게 인을 맺을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형태 변화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만큼 술법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며 차크라가 흘러가는 경락계에 걸리는 부담이 크다 보니 술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미나토는 자신의 성질 변화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나선안을 개발했으나 형태 변화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벅찼기에 무속성 나선안에 그쳐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상 나선안은 미완성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완성의 나선안조차도 최고의 천재라 칭송받는 미나토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려 완성한 술법이며 이 자체만으로도 술법의 위력과 난이도가 높아 A랭크 술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스케가 카카시에게 치돌이를 전수받고 나루토가 나선안을 배움으로써 이 두 술법은 항상 라이벌 구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 치돌이를 예로 설명하자면 차크라를 전류로 성질 변화시킨 뒤 방전하도록 형태 변화시킨 술법으로 나선안과 같이 A랭크로 분류된 술법입니다. 즉 성질 변화와 형태 변환을 동시에 일으켜 발동시키는 술법이란 것인데 나선안은 형태 변환만 한 술법임에도 불구하고 치돌이에게 크게 밀리지 않는 위력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나선안이 얼마나 대단한 술법인지가 방증된 셈입니다. 자 그럼 나선안을 익히기 위한 과정 및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선안을 익히기 위한 수련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전, 위력, 압축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나선안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일단 1단계 회전은 차크라의 흐름을 만드는 목적으로 손에 차크라를 집중 유지한 뒤 방출하여 난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 방법으로 보통 물풍선을 손에 들고 차크라만을 이용해 물풍선 안에 물을 회전시켜 그 회전력으로 물풍선을 터뜨릴 수 있어야 1단계 수련이 마치게 됩니다. 2단계 위력은 말 그대로 1단계의 회전 상태에서 위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수련 방법은 물풍선보다 100배의 단단함을 가진 고무공을 차크라의 회전만을 이용해 터뜨릴 수 있는 것을 목적에 두며 1단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가며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마지막 3단계 압축은 2단계까지 배운 차크라의 회전과 위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손바닥 크기의 구체로 압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련 방식은 이전 단계들처럼 터뜨리는 목적이 아닌 회전과 위력을 높인 채 오히려 물풍선 안에 하나의 막을 더 만들어 풍선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단계를 완전히 마스터할 경우 힘은 분산되지 않고 회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궁극적인 파괴력을 가진 나선안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성 넘버원 닌자인 나루토는 고양이가 물풍선을 가지고 노는 것에 영감을 얻어 다른 손으로 차크라를 회전시키는 편법을 이용해 1단계와 2단계의 수련을 마쳤고 3단계는 그림자 분신술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나선안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에게 나선안을 배운 코노하마루 또한 그림자 분신술을 이용한 편법으로 수련을 거쳐 나선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방출할 때까지 분신과 함께하는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훗날엔 두 사람 다 나선안의 숙련도가 오르면서 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말이지요. 나선안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술법이 없다고 봐도 되는 나루토에게 있어 나선안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선안을 개발한 미나토나 오랜 시간 동안 나선안을 사용한 지라이오조차도 미완성에 그친 나선안을 나루토는
성질 변환까지 더한 S랭크의 완벽한 술법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변환까지 응용해 수도 없이 나선안을 강화시켰습니다. 일단 나선안에서 다양한 형태 변화시킨 몇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나선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차크라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해 강화한 버전으로 주입하는 차크라의 양에 따라 나선안의 크기와 위력이 증가됩니다. 크기와 위력이 커진 만큼 나선안을 생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선인 모드를 익히자 매우 짧은 시간에 훨씬 더 큰 대옥 나선안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나루토는 초대옥 나선안이라 지칭했습니다. 본체의 나루토뿐만이 아닌 그림자 분신들 모두가 나선안을 사용해 공격하는 기술로 이 기술의 이름은 대옥 나선안일 경우 대옥 나선 다른안으로 선인 모드로 변신해 초대옥 나선안을 사용할 경우 초대옥 나선 다른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외 구미 차크라 모드로 변한 나루토가 여러 개의 차크라 팔에 전부 나선안을 사용하는 나선 난안, 대옥 나선안을 띄운 뒤 차크라 팔로 적을 잡아 나선안에 때려박는 나선 흡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하나의 거대한 나선안과 평범한 세 개의 나선안을 만들어 공격하는 난회전 나선안도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형태 변화의 응용이 아닌 나루토의 기본 속성, 풍둔의 속성 변화까지 더한 풍둔 나선 수리검은 나루토 세계관 전체를 견주어 봐도 최상위에 속한 필살기입니다. 그림자 분신 한 명을 소환해야만 나선안을 사용할 수 있었던 나루토는 분신 한 명을 더 소환해 본체는 차크라를 공급하고 두 분신체는 각각 형태 변환과 성질 변화를 시켜 나선 수리검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질 변화까지 더한 풍둔 나선 수리검이 적에게 적중될 경우 바람의 차크라로 이루어진 무수히 많은 작은 칼날들이 신체의 모든 경락계와 세포를 잘라내며 그 공격 횟수는 카카시의 사륜안으로도 전부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만큼 엄청난 차크라 소모와 일반적인 닌자들은 절대 익힐 수 없을 수준의 극악의 습득 난이도를 자랑하며 수천 명의 그림자 분신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차크라 통과 스태미나를 가진 나루토에게 터득할 수 있는 술법입니다. 그림자 분신과 함께 천 명이서 수련하면 홀로 20년이 걸릴 수련을 일주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에 그야말로 나루토만이 가능한 수련법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터득한 나선 수리검 또한 원거리에서 날리지 못할 경우 시전자에게 엄청난 리스크를 따르게 하는 불안전한 술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루토는 선인 모드를 수련하면서 나선 수리검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수련까지 병행했고 결국 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나선 수리검을 투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나선 수리검이 완성된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선 수리검 또한 나루토가 나선안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사이즈를 조절하는 등 완벽에 가까운 활용 능력을 보여줬으며 나중엔 모든 미수의 능력을 얻음과 동시에 선인의 힘까지 각성하게 된 나루토는 풍둔뿐만이 아닌 각 미수가 가진 모든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 속성들까지 나선안의 성질 변화를 입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